렛기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아, 요즘에 참 이거 안타까운 게 미국 증시 잘 갈 때는 우리는 안 가고요. 그렇죠. 미국 증시 내려가면 우리 또 내려갑니다. 같이 가죠. 이상한 데서 자꾸 커플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지난밤 아시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 4.6%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 흔들렸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1370원까지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지속적으로 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방, 밑으로 내려 꽂는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이슈 있는 종목들 정도 그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 네. 위주로 급등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죠. 아마 진짜 게다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종목별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랭키쇼에서 종목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초레이님께서 검정 듀오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네. 검정 듀오와 함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올려주시고 댓글창을 통해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검정 듀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발음도 쉽지 않네요. 네. 아, 사실 제가 오늘 그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아까 그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어라? 검은색 옷이야? 저희 맞추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컬러가 통일돼서 자켓을 벗어 던지고 네. 그냥 검정색으로 오늘 까망스 특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좀 저승사자 같아가지고 좀 기분을 밝게 해주는 그런 좀 옷을 입고 왔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에요. 까마귀가 길조 아니겠습니까? 까마귀가 길조예요? 네. 까마귀는 사실 길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까마귀 특집으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까. 근데 사실 그 제가 까마귀에 난 게 뭐냐면 요즘에 강남에 까마귀가 네. 사람들을 막 쪼은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뉴스를 오늘 아침에 한번 봐서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까마귀 특집이든 뭐든지 간에 저희는 이렇게 통일성 있게 네. 준비를 해놨다는 거 전해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네. 많은 분들 벌써부터 오셨어요. 까악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윤기숙님, 강병호님 그리고 아다마트라 오래 이게 뭐죠? 처음 뵙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다마 트라오렌지, 아다마트 라오렌지.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잠깐 좀 알려주시죠. 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님. 윤쟁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요, 게시판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제가 약간은 좀 소외감을 느낍니다. 한때는 그래도 이 유행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랭킹쇼에서는 저보다 창호 앵커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제가 늘 좀 삐져 있어요, 항상. 아, 그래요? 네. 지금 말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텐션이 얼굴에 안 나오잖아요. 아 참.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은님 수상해 수상해. 아 촉 있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자 고동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야호님 어우 아주 힘차게 느낌표 한 10개 박아놓고서는 안녕하세요 외쳐주셨고요. 꿀부자님 유창호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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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가봐요. 그리고 사랑님 지연님 제가 엎드려 절받기를 시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게요. 장 분위기는 사실 뭐 썩 좋진 않습니다만 이제 슬슬 반등의 기미가 그래야죠. 나오지 않을까 그쵸. 그런 희망을 가져볼게요. 사실 뭐 언제까지 안 좋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번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믿어보면서 오늘 렉키쇼 주제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5월 30일이잖아요. 네. 이날이 지하철 노선 중에서 신분당선이 개통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진짜 많다는.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강남 쪽으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는 신분당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오늘 주제를 키워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오늘 먼저? 키워드는요. 역세권. 아, 그래서 부동산이군요. 네. 역세권 하면 뭐다? 바로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무조건 지지를 해준다면 반드시 역세권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네. 또 부동산 방송도 진행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 항상 말하는 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맞아요. 셋째도 입지거든요. 그중에서도 교통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1번 역세권이에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주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자, 2023년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 노선은
아하. 이거 아마 아파트 기준이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출처가 직방 플랫폼 아시죠? 네네네. 거기에서 진행을 했는데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을 비교를 했을 때 한 1년 사이에 어느 노선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부동산의 평균적인 네. 가격을 의미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노선들 나오고 있는데 5호선 눈에 띄고 있고 네. 방금 전에 저희 이야기를 했던 신분당선. 근데 아무래도 신분당선이 강남을 끼고 있으니까 그쵸?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데 또 2호선 빠질 수 없잖아요. 네. 2호선도 강남역 마찬가지로 지나고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다 걸쳐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8호선 빼놓을 수 없는 게 잠실 쪽에 재개발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를 생각해본다면 되게 많이 올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저는 많이 이용을 네. 하는 노선은 아닌데 수인 분당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노선, 상위 다섯 개 노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초레이님이 토세권에 살고 싶다. 네, 토세권에 살고 싶으시면 뭐 합정 네. 오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합정역에 슬슬 여러분 오시면요, 그냥 앵커들 몇 명 뭐 어슬렁 어슬렁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지나다니면서 사진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혼자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 장면을 보시다가 가끔씩 저는 얼굴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카페 가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하시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적 있어요. 자, 그리고 가을이님 지하철 바로 앞에 살고 계시는군요.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어머니의 손만님께서는 지방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럴 때는 그냥 찍기 신공을 발휘하셔도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고식님 5호선이 한강 중심라인이다. 이것도 분석이 날카로운데요. 한강변의 가치가 또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종합해서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위부터 하나씩 맞춰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서유한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공시 브리프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LIG 덱스 볼게요. 네. 반사주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올라올 만도 합니다. 사실 어제장에 큰 그 보도 하나가 좀 나왔어요. 이라크 쪽과 무슨 수주를 한다, 계약을 천궁? 한다? 그런데 네. 그게 무려 3조 5천억, 최소가 그 정도다 했는데, 물론 회사 쪽에서 아침에 공시를 새로 내놨습니다.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했는데요. 그래서 윗골을 다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6만 2,500원, 1%가량 상승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서유한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은요, 15만 원대입니다. 15만 4,400원에 18%.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자, LIG 넥스원의 주가 레벨 사실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여기서 그런데 도약을 할 수 있을지. 19만 원대 고점 찍고 지금은 조금씩 고점을 네. 낮춰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미래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LIG 넥스원입니다. 요즘에 조금씩 내려오는 듯 했는데 앞으로 천궁 이 기대감 갖고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LIG 넥스원이 아니면 제가 아마 좋은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한다는 게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심 섹터에서 방산은 점점 벗어나고 있는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는 저가 매수 단계다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산이 이제 4월 초까지만 해도 중심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오다가 결국
이제 5월이 지나고 나서 전력이라든지 전력의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발전단 종목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오게 되면서 방산 종목들이 약간 주가가 밀리는 지점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럼 방산 모멘텀이 멈췄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죠. 오히려 방산 같은 경우 지금 수주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잘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 있는 게 이 방산 3사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수주는 지금 잘 찍어놨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좋게 나온다. 내년까지도 잘 나올 거라는 게 대다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당연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폴란드발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의 수주가 기대되는 지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수주를 통해서 모멘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저는 두 가지 지역에서 이런 지점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럽입니다. 우리가 동유럽단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붙어있는 국가들이 있죠.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동유럽 국가에서 아무래도 안보의 위협을 좀 느꼈고 이에 따라서 폴란드는 이제 K방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루마니아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루마니아 방산 담당자와 우리나라 방산 담당자가 실제로 미팅도 가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이 동유럽부터 출발해서 이제 안보에 대한 아무래도 적극적인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근데 유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현재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랍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이스라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란이랑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국가가 이제 UAM입니다. 이제 뭐 우리 대통령과 UAM 대통령이 실제로 만나서 미팅도 진행을 했고 투자도 얘기 나오고 거기에는 방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방산 규제를 철폐해서 앞으로 K방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 아랍단에서도 우리 K방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K방산 하면 무슨 종목인지 모르잖아요. 외우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사 있죠?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아이오로스페이스 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모멘텀도 살아있고 잠깐 쉬고 있는 거는 시장의 수급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초점이 가 있는 것 때문에 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지금 방사는 맞다. 그럼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잘 사셨죠?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가 좀 위에 있어서 제가 위에 보고 말씀드리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측면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 번에 상승이 발생한다면 이 상단부 있죠. 18,500원. 아, 18만 5천원 정도. 18,500원이 아니고 18만 5천원 전후 되는 구간까지는 상단으로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축소는 이 18만 5천원, 18만 4천원에서 5천원 되는 구간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 거래대금 같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거래대금이 발생해준다라면 오히려 그 윗단에서 매도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아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를 18만 5천원 정도를 두면 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도 오, LIG 넥스원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유아님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수익의 폭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아무래도 역세권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합정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저희 보시게 된다면 시청자님들 네.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반갑게 저희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수면 장애가 좀 생겨가지고 밖에 돌아다닐 때 눈을 이러고 다닐 때가 그게 많아요. 눈이 잘 안 떠져가지고 요즘에 그 안약 뭐죠? 그것도 많이 넣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떠져서 찡그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
자꾸 살만 찌고 있어서 괜히 또 무서워하실까 봐. 벌컵 하고 있다라는 얘기 매일매일 아, 나오고 있죠. 너무 지금 채팅창에 벌컵이라고 네. 좋게 봐주시는데 그냥 살이 찌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님께서 올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시면 토마토 증권통 식구들 밥 사주러 오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밥 안 사줘도 되니까 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인증이 올라오면 뭐 저희는 너무 행복하죠. 그럼요. 여러분의 그 수익 그것만을 네. 바라면서 이렇게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라님. 아, 근데 저희 네. 의견이랑 왜요? 저희 증권통 식구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는 게 아, 사줘요! 아, 그래요? 뭐, 그래요? 사주십시오. 자, 그리고 미스보라님 네. 오셨네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이모티콘이 아주 귀여운 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씨. 그래요, 정확히 보셨어요. 앵커는 거절이고 PD는 사줘. 이렇게 저희 아, 그 구성원들끼리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리토마토 라이징 스타 김구루 전문가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그럼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무은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이고요. 31,970원 10% 단타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십니다. 31,970원이면 최근에 5월 27일 36,000원까지 갔다가 그날도 윗꼬리를 빼면 요새 분위기 계속해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고점 네.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타성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김근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우선 저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단타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단타로 보는데 이거 언제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이제 고점단을 보여줬던 게 이제 33,000원 정도 갔던 게 서진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단타, 단기로 보셨으면은 왜냐하면 이미 상단부 변동성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부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대금이 막 들어와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위아래로 막 흔들리고 있어요. 되게 좋은 변화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면 예, 이 정도 실력자가 되시면 수익 보시기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 좋은 종목으로 잘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진 시스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상 모습인데 거의 전년도부터 꾸준히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5월에 들어와서 가파른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제 종목단에서 상승 모멘텀이 쭉 이어질 때 마지막 단락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변동성 구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단기, 단타 해볼 만한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번은 수익화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ESS 설명을 좀 더 드리자라면 지금 ESS는 발전단 종목들, 특히 신재생, 신재생이라면 태양광, 풍력, 뭐 수소 같은 종목들이 쭉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원전이 쭉 상승하고 나서 마지막 단락에 움직이는 게 지금 ESS예요. 그래서 이 테마, 모멘텀 자체도 순서가 가장 뒤에 밀려있다라는 거는 지금 변동성에서 매도하지 못하면 낙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수익 실현 잘하고 낙폭이 쭉 나왔을 때 낙폭 나온 자리에서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늘 33,000원 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게 좋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좀 안 됐으니까 한번 수익화를 하시고 나서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3만원 밑에서 29,000원 정도 되는 가격군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 정도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이때 재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서두에 얘기해 주신 만큼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ESS 관련해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 요새 한 번쯤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까요? 우리 미라는 거 들어오자마자 테마사냐고. 테마사?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 예전에 그 뭐였죠? 강동원 씨 나왔던 그 엑소시즘 하는 영화? 네, 뭔지 아는데. 아, 약간 거기서 신부님? 검은 사제들 맞나요? 네. 그래요. 우리 시커먼스 해가지고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 시장에 지금 악령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 그런 거군요. 저희가 테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찔러가지고 오후장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설아님. 에코님 네. 요즘 얼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요새 다행이네요. 얼굴 반짝반짝거리시잖아요. 어, 그래요? 아니, 사실 저는 요즘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그렇게 보인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어, 좋아요. 자, 그럼 잠을 더 안 자야 되겠어요? 어, 그래요. 약간 이렇게 질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더 열심히 잠은 줄이고 그렇죠. 일은 더 많이 하시고. 아, 괜찮아요. 주말에 요즘에 진짜 많이 자거든요. 할 일도 없어가지고. 자, 사랑님, 주식시장의 나쁜 기운을 날려주소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위에 뭐 SBB테크, 뭐 한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영봉왕. 동네님께서 네. 장례식장 오신 줄 알았대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하면 또 증시 장례식장 이렇게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저희 그 퇴마하러 온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시장에 끼어있는 악령들을 모두 무찌르겠습니다. 맞아요? 몰라요. 응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 텐데, 유튜브 지은님의 종목입니다. 아,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죠. 자, 매수 가격이 34,200원이고요. 어? 비중이 진짜 많으신데요? 40% 갖고 계십니다. 오를 듯, 오를 듯, 오르지 않아요. 물타기에서 비중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매수 가격이 처음에 상당히 높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낮은 가격이 아닌데, 아, 물타기에서 비중이 높아진 평균 단가. 자, 조금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 4월 초에 4만원대 넘겼다가 네. 지금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0% 내려가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이 평균 단가 근처에서 아,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 이렇게 쉬어가다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승산이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들어왔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변곡점, 변곡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이 굉장한 변곡점 구간입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의 움직임, 이런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는 모멘텀을 되게 많이 따져봐야 돼요. 모멘텀을 따져본다라는 건 뭐가 있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디 향을 띄고 있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반도체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건데 삼성전자 향을 띄느냐, SK향을 띄느냐 이런 지점도 중요할 거고 그 향을 띔에 따라서 오히려 모멘텀을 출발하는 지점인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실제로 모멘텀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는 기업들과도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대놓고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올해 들어와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막 D램 감산하고 낸드 감산하고 막 그랬죠. 워낙 안 팔리고 재고가 많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 기존 D램의 모멘텀,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BM 모멘텀으로 굉장히 잘 올라갔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최근 시장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괜찮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낙폭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엔비디아가 잘 가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가니까 그나마 시장은 굉장히 비실비실한데 SK하이닉스는 잘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같이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 같은 게 예시로 들 수 있는 거고 PSK 홀딩스 같은 게 예시로 들 수 있는 거고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냐면 약간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작용했던 게 지금 반도체 사업부와 태양광 사업부를 이제 인적 분할로 독립시키고 지주사도 만들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얘기 분할하는 얘기가 나오고부터 지금 HBM 모멘텀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가 변곡점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모멘텀 붙을 것인가? 또는 이 상태로 떨어져서 하락할 것인가? 왜냐면요. 지금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이라든지 IP탄 기업들 보면 HBM 갈 때 같이 가다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그러면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거냐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예요.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비중을 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40% 비중이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변곡점 구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반 이상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어디서? 본절 구간에서.
지금 34,200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듯이 또 갈 거예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구간 오게 되면 수익을 약간 포기하시고 비중을 절반 이상 팍 줄이신 다음에 이 변곡점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변곡점 구간에서 상방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고 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출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모멘텀이 안 좋았던 기업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 약간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붙을 수 있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되는 측면도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만 좀 줄이고 기다려보자로 말씀을 드리되 리스크 줄인다는 건 비중을 줄이는 거고 비중 줄이는 건 지금 당장 하면 손절이 되잖아요. 손절하지 마시고 본절가 주변에 오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자. 그리고 나서 상방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석 엔지니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비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축소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까 살펴드렸으니까요. 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뭐예요? 벌써 30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랭키쇼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느새 이 주제를 모두 다 잊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가 꺼내보죠. 역세권 특집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부동산이 오른 역세권 노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5위부터 한번 공개해볼까요? 5위 알려주시죠. 5위는요? 자, 5위는 수임 분당선입니다. 10%가량 올랐네요. 수임 분당선 알고 계시죠? 인천부터 해서 네? 수원을 거쳐서 쫙 올라오는 그 노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2022년 대비 202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23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10% 올랐다고 하면은 되게 5위인데도 되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5위 정도면 상위권인 거죠. 그렇죠. 자, 5위 이렇게 찾아봤는데 자, 여러분 수인분당선 저는 사실 5위가 좀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요? 4위부터 진짜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4위부터도 한번 예측해 보시길 바라면서 네. 또 저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코너 갔다 와야죠. 실시간 종목조의 상위 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찾아본 종목들 지금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시간에 장중 저점을 기록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이 시각 장중 저점 1.28% 하락한 2,6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여러분 투자자들에게서 검색이 되고 있는 종목인지 지금 바로 순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각 1.7% 하락을 하면서 73,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제 사상 첫 노조 파업 리스크로 흔들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최근 6개월 평균 매수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주가가 빠진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삼성전자를 12조 원가량 사들었다가 이달 들어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75,942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6개월간 매수에 가담했던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틀째 빠지면서 75,000원 선 내주고 74,000원마저 현재 내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슈어소프트테크인데요. 슈어소프트테크는 이 시각 현재 5% 중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분야로 AI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한국형 원자로 계측제어 시스템 시험 검증을 수행한 이력이 나오면서 SMR 관련주로도 꼽히는 슈어소프트테크 오늘장까지 상승을 이어갑니다. 윗꼬리는 좀 길게 달렸고요. 운봉입니다. 태성이 27%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오후장까지 크게 올라서주고 있는 모습, 72,000원대 돌파를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 PCB 장비에다가 새롭게 복합 동박, 동도금 설비까지 더해져서 올해 실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 동박, 도금 장비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이러한 회사 쪽의 그 내부의 변화들로 인해서 주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 하락하면서 원전주 가운데 오늘 대장주 하락하는 가운데 검색 많이 됐고요. HLB가 4% 넘게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FDA 신약 승인 불발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나왔었는데 아스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었죠. 올해 아스코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아스코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암학회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닷새 만에 오늘 하락 반전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13%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희망에 들뜨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급망 편입 가능성 부각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급등세가 14%까지 나왔는데 약간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연말에 선보일 배터리에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실리콘 음극재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다고 하고요. 이전에 테슬라 배터리에 이 실리콘 음극재는 중국 회사가 납품을 했었다고 하네요. 중국산에 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 조정 나오고 있고요. J2K 바이오 이 시간 현재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화장품주 상승세 일부 나오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이 시각에 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는 회사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네요. 밸류업데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중장기 성장 전략이 나왔습니다. 향후 15년간 대규모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기존의 전력 통신 케이블 확대하고 해적 케이블, 히토류 연구자석 사업 이런 것들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국내 업체 최초로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서 대규모 히토류 산화물을 확보했고요. 그러면서 LS 전선과 함께 히토류 금속공장 건설, 연구자석 제조까지 밸류체인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 공조가 이 시각에 18%까지 강세를 띄면서 HVAC가 자동차 부품주로까지 매기가 확산되며 이틀째 강세를 띄고 있는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6%의 상승, 5천원 만에 저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TNT가 0.8%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8만 4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K온에 집중되던 수주가 해외 대형 고객사 건식 장비 발주로 인해서 이 고객사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식 장비가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피플바이오 12%의 강세, 치매 진단 시장 넓어지고 태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제주은행 저가 매수세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 14%까지 올랐었는데 그동안 하락을 했었고요.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오르면서 금리 부담감 나오면서 주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가 2%의 조정 받으면서 이 시각 11선 부근까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는 연일 52주 신저가, 오늘 장중에도 신저가 기록하면서 9만 원선 깼다가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강보합에 그치고 있고요. JT가 0.3% 코닝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코닝이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코닝에 납품했던 이력 때문에 엮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삐아 화장품 관련주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3%의 하락 속에서 오늘 검색 많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도 LG전자가 아시아 쪽에 HVAC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관련해서 아시아 5개국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템으로 10만 원선 주가 지지력 확보했을까요? 네, LG전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거 언제 오르나 싶다가 이제 반등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LG전자 과연 잘 버텨줄지 이게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LG전자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버틴다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버틴다라는 게 제가 그냥 무작정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LG전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해소해야 되는 부분을 LG전자가 직접 해소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전입니다. 가전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제 홈케어 시스템 전반적인 거에 능하다라는 것이고 홈케어 시스템 전반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냉난방
을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죠. 근데 이미 그 기술은 LG전자가 거의 전 세계에서 탑급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B2C, 그러니까 고객에게 작용하던 이 사업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어떤 타겟층으로 고객을 변경을 했냐면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한 거죠. 이거 사실 어느 정도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력이 어디에 쓰이는가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서버단에서 쓰입니다. 서버단에 쓰이는 반도체의 전력은 전체 전력의 30%에서 50%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전력은 어디에 쓰이냐면 열관리 시스템에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관리 시스템은 우리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기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 발열량은 훨씬 더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열량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열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인데 여기서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건 첫 번째 공냉식 방식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처럼 바람을 차갑게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시켜주던 방식인데 얘는 이제 한계치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화두화되는 게 액침 냉각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식의 수냉식 방식, 공냉식 방식을 써왔는데 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액침 냉각 방식을 앞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까지도 액침 냉각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 뭐 GST, 삼성전기, 삼성공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LG전자가 다시 부각을 받는 것인데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것이 LG전자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라면 모멘텀 자체가 성장하는 단계에 너무 적었다라는 겁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AI나 로봇처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엄청나게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AI 반도체처럼 실물은 제외하고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라면은 LG전자가 지금 만약에 액침 냉각이 가능한 기술, 그러니까 냉난방을 관리하는 지금의 기술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액침 냉각까지 진행하게 된다라면 지금 LG전자에게 필요한 모멘텀이 딱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LG전자라는 종목이 낙폭이 지금까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하락했던 LG전자가 앞으로 방향 자체를 상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지지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실비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저가 매수로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LG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네. 계시죠? 이 큰 종목이 정말 제대로 오르는 것도 없이 계속 내리다가 그쵸.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10만원은 좀 지켜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지금 우리 지수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요, 코스닥도 버티다가 또 내려간다 이런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 진짜 야속하네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아니 뭐 이렇게 무작정 계속 내리기만 할 수 있을까 네. 싶을 정도인데 초레이님이 네. 누가 잘 내리나 경쟁하는 것 같다. 이거 뭐 웃음도 나오질 않아요. 정말 사실 초레이님이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잘 안 풀리네요. 네. 여기서 이 정도 한탄 나왔으면 한 번쯤 반등이 나와주길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5월 달에 이렇게 좀 힘을 응축했다가 6월 그러니까. 달에 좀 폭발적인 저는 그걸 지금 믿고 있어요. 6월 달에는 정말 희망의 6월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양시장 모두 올해 마이너스대 네. 점점점 하고 고민을 또 토로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고민들 종목 상담을 통해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LG 이노텍인데요. 또 LG로. 네, 비중이랑 예. 평당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27만 원 선인데요. 오. 25% 비중은. 비중 25% 그리고 평당가 27만 원 말씀이시죠? 네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네, 이거 뭐 버티면 이 가격이 올라올 수 있으려나 네. 했어요. 역시 네. 자 LG 조금 전에 살펴드렸던 전자처럼 그쵸. 이노텍도 좀 끝없이 내려갔다가 이제 좀 올라옵니다. 맞아요. 시청자님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LG 이동택입니다. 요새 아이폰 판매량 다시 한번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세 확실히 나와주고 있는데 27만 원 버티면 좀 다시 돌아올까요? 일단 LG 이노텍이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이 갖고 있는 리스크도 함께하고 또 어드밴티지도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좀 안 좋았습니다. 판매량도 좀 안 좋았고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줄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좀 같이 하락을 함께 했었는데 저는 지금 방향 돌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단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깊었어가지고 우리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미세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애플이 수많은 회사 중에서 LG 이노텍을 선택하고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냐? 이 미세 공정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카메라 모듈이 미세화되고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집약적인 기술이 들어갈 때마다 어떤 측면이 발생하게 되냐면 당연하겠지만 수리 또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LG 이노텍이 공정 단계에서도 혁신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렇다라면은 애플을 포함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좀 견고한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올해 실적 전체 4분기로 본다라면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3분기, 4분기에 돌아섰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LG 이노텍이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얘가 내려온 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잘 갈 때 40만원 초반까지 갔던 게 지금 뭐 10만원대까지 갔잖아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낙폭과대라고 이야기하고 낙폭과대주가 모멘텀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측면이 있잖아요. 고가 때 종목들보다는 LG 이노텍의 그런 측면이 굉장히 또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LG 이노텍이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들을 되뇌이시면서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비중은 지금 25% 남으셨기 때문에 더 사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다른 비중은 또 다른 섹터, 또 다른 종목들의 비전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이 LG 이노텍은 비중 더 추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저는 시간 투자한다라는 몇 개월 정도 본다라는 전지하에 30만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홀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30만원부터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홀딩하시기 편할 겁니다. 제가 보통 상담 드릴 때 뭐 여기서 한번 자르시고요. 여기서 자르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이노텍은 다른 애입니다. 얘는 규모가 있는 애고 규모가 있다라는 거는 업황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이 시간은 걸리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괜히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30만원까지는 쭉 홀딩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마음도 편할 거고 대응도 편하실 거라는 말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G 이노텍 상담 도와주셨는데 기다리시면 반드시 약이 되어 돌아오는 시간이 온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궁금하신 점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럼 다음번에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LG 이노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LG를 아주 제대로 파헤쳤습니다. 그러게요. 전자부터 이노텍까지 네. 종목들 다 도와드렸는데 더 많은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김구르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려볼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쯤에서 랭킹쇼 공개 한번 해볼게요. 네. 4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역세권 특집입니다. 2023년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역세권 노선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인분당선이 5위면 4위는 신분당선이 아닐까라는 걸 댓글창에 보기도 했었는데 실제 4위는 어떤
노선인지 발표하도록 종목이라고 하려고 맞아요. 했죠. 아 기승전 항상 우리는 종목이 돼요. 종목에 붙어가지고.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4위는 바로 5호선이었습니다. 11%. 아니 아까 그 초레이님이셨나요? 어떤 분이셨나요? 5호선이 맞아요. 또 한강변 라인이 있어서 아 이쪽도 수익이 보통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납득이 돼서 네? 더 위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5호선이 바로 4위였습니다. 오, 5호선이면 네. 뭐 여의도도 있고 지금 핵심적인 노선 다 지나가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위는 더 쟁쟁한 노선들이 그럼요. 지키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3위부터는 또 조금 있다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모실 분이 있습니다. 네. 아 미리미리 오늘 인사를 안 주셨나요? 네, 아직입니다. 바로 안겨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이종복입니다. 왜 안녕 못하신지 저는 추측이 좀 됩니다. 오늘 레기쇼 주제가 좀 까다롭지 않은가요? 전문가님.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예전에 혹시 뭐 내 지인이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예전에 그래도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죠. 어허. 아 그러면 오늘 과연 종북 전문가님이 처음으로 랭킹쇼의 1, 네. 2위를 틀리는 날이 올까요?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과감하게 틀려주시죠. 네. 수인 분당선이 뭔지도 모르고 신분당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마포 쪽에 있는데 네. 2호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 꿀점은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찍어주실까요? 지금 보면 5등이 수인 네. 분당선이고 4등이 5호선이니까 근데 2호선하고 5호선이 이게 순서죠? 저거 저기 늦게 온 게 순서가 높은 거죠? 그건 몰라요. 그 만들어줄 순서대로 그래요? 돼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와 숫자하고 이게 밖으로 돼 있으니까 신분당선하고 2호선 중에 하나가 3등일 거고 아니야 신분당선이 도대체 저기가 어디지? 이 숫자로 놓고 보면 2호선하고 8호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와 오늘 무척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5호선이 또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2호선이 먼저 나온 거고 8호선이 늦게 나온 거면 8호선이 가장 많이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호선이 순서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면 2호선이 어쨌든 숫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일단 늦은 게 1등으로 8호선을 1등 그 다음에 이게 왔다 갔다고 저게 글자가 적으니까 신분당선 2등 2호선 3등 알겠습니다. 8호선 1등 신분당선이 2등 2호선이 3등. 아니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신 게 네. 모르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추리를 추측이, 막 끝까지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가? 투자할 때 돈 걸린 거니까 사실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반성을 해보겠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고조 사토르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가는군요. 네. 나노 신소재를 볼까요? 자 매수 가격 10만 4,5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들어가신 건가 싶었는데 아니군요. 저번에 개파락 때 들어갔다가 오늘 다행히 살려주네요.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나노신소재 이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종복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네. 거예요. 자 그 뒤로 2차전지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지면서 다시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또 4% 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 친구 혼자 또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제대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입니다. 이거 다시 윗방향 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윗방향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예, 급락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이쪽 라인을 보면, 이쪽 라인을 보면 주가가 빠지다가 하방 경직성을 주고 이평선을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따가 내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식시장이 차트가 되게 가파르게 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이평선 언저리까지는 밀리는 게 정수거든요. 그러면은 나노 신소재가 뭐 얘가 혼자 치고 가면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얘가 튀어버리면은 한번 파는 건데 이거는 안 튀는 게 좋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주식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고 시세 분출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야 되고 다음 주까지 그냥 나는 10만 원 언저리까지 흔들리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고. 근데 이거 다시 10만 원 언저리로 빠지면 어떻게 하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면 11만 원 언저리를 확 치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튀면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퉁쳐서 얘기를 하면 1800명 넘어가면 마음속의 목표가.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마음속의 목표가를 이야기를 할 때 약한 주식을 얘기할 때와 얘처럼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때하고 적중률 다른 거 알죠? 지난번에 이 시간에 그 유니셈이라는 주식을 질문했던 사람이 흔들렸을 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을 꽉 잡아줬을 겁니다. 저거 유니셈이라는 주식.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그런 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유니셈 어떤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5월 16일이잖아요. 랭킹쇼 모아가는 것 오케이. 밀려도 나는 안 무서워요라고 하고 있죠. 요런 과예요. 요런 과. 나노신소재가 과가 요런 과니까 한번 장도 안 좋은데 1800명 한번 넘겨보시든지 그러면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해 줄 거고 기술적으로 12만 원대까지는 올라간다. 끝! 자, 나노신소재 기술적으로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와 네. 함께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1800명 넘어서게 되면 마음속에 목표가가 나온답니다. 12도 지금 오 좋아 했는데 말이죠. 여기 마음속 목표가 당연히 이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응이 가능하단 그렇죠. 말이죠. 사실 12만 원이 뭐 20, 30% 높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욕심이 이만큼 자라나거든요. 매도 절대로 잘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마이너스 되고 매도한단 말이죠. 자, 그 마음속의 목표가를 한번 궁금하시다면 1800분 넘게 들어와 주시면 그 힌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지금 1600분 가까이 되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더 들어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예. 이종복 전문가님이 틀리라고 이거 기도를 하는구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부담스러운 게 예. 정말 1위랑 틀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근데 왠지 오늘도 맞추시면 어떡하나. 그럼 다음번에는 또 어떤 좀 어려운 주제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보통 보면 찍기를 하셔도 잘 틀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만약에 전반부였으면 다섯 개 중에 찍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두 개 앞에 나오고 나서 세 개 고르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몰라도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추측하시는 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핑퐁핑퐁 해가지고 주제를 고르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이번에도 혹시라도 맞추신다면 저랑 같이 힘을 합세를 해가지고 예? 종목 전문가님 틀리시게 이종목 전문가께서 랭킹 문제 할 때 사이가 좀 네.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와의 사이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출연진과 이제 틀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화가 약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힌트를 다 주시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위에 이응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배고픈 아마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34,800원 10% 앞으로 주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번 고점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다가 한 번 더 좀 저점을 낮춰가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 가능할까요? 질문 들어온 거죠? 네. 이게 드디어 하나 걸렸네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순 언저리에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세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AD 테크인데 이분이 34,800원 매수가 어제 그제 사이에 올라갈 때 산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쪽으로 빠져내려와 있을 때 산 사람이냐가 일단 중요해요. 이거 질문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내가 이것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신 요거 내가 채팅으로 슬쩍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주식의 대응이 전문가한테 진짜 요청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를 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지금 약하잖아요, 주가가. 그죠? 추세도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주식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5일선을 안착하는 양봉이거나 21선 정도를 밑으로 깔았을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손실 안 나요. 대신 이제 그 주식을 그렇게 노리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 주식이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오늘 지금 대주전자 날아가고 뭐 나노신소재 급등하는 걸 놓치는 기회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내가 투자를 하고 기회비용을 날리면서라도 내가 보는 주식에 정확한 타이밍을 잡았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신 이분은 지지권에서 10%밖에 안 산 것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살려줄 수 있어요.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조정의 어떤 흐름의 시장이고 주가 자체가 이평선 저항 등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엊그저께 따라갔다면 이 사람은 한마디 들어야 되는 거고 더 한참 전에 10% 산 거면 잘한 거고 극과 극이죠. 결론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최소한 36,500원 위로 올라가서 이익 실현할 수 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 3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그걸 견뎌라. 그리고 1,800명이 넘어가면 마음속의 목표가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속의 목표가가 1800명 돌파 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36,500원 위로까지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순조롭게 1800명 쭉쭉 갈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 광고 한번 뜨면 100몇 명이 확 날아가 버려요. 아, 조금 전에도 깜짝 놀랐던 게 잘 가고 있다가 1600명 코앞에서 그러니까요. 1400명 쪽으로 갑자기 훅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지금 원상복구가 됐는데요. 이대로 쭉쭉 올라타서 1800명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1600명 뚫어볼게요. 자, 종목 진단 신청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캠트로스 이야기해 주셨고 네. 텔레칩스, 라온테크, 캠트로스는 중복해서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기술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수많은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다 종님 인사 주셨고요. 자, 종목을 하나 더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메디톡스요. 아, 메디톡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14만 천원에 5%예요. 14만 천원에 5%. 혹시 예. 이거 매수 시점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날짜가요. 5월 28일 날 매수했어요. 아, 근데 매수하고부터 치고 내려버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메디톡스는 뭐 많은 분들 아실 테지만 대웅제약하고 투닥투닥하는 것도 있었고 주가가 많이 정말 내려왔습니다. 아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을 텐데 여기서 더 빠지니까 얼마나 힘이 지금 빠지는 구간일까요? 자, 어떤 점이 예.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저 얼마쯤 오를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디톡스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 가져갈 수 있을지 전망 알아볼게요. 예. 자, 이정보 전문가님, 메디톡스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제약주에서는 잘 안 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 얘기했듯이 이게 메디톡스, 보톡스, 대웅제약하고 막 이런 게 막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잘 가다가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부랴부랴 찾았습니다. 이 주식 처음 진단해 주는 걸 거예요, 아마. 이토마토에서 내가 천 몇 개의 주식을 진단을 해 줬어도 이건 처음인데 여기 보면 이거 심사 거절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주가의 명분이 뚝 끊긴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엊그저께 다시 이 5월 28일 날 주가가 치고 갈 때 보면 저 타이밍에서 이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저쪽에서 한번 밀어내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 심사 거절 나온 이 부분하고 이분 초보이신 것 같은데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의 중간 자리 정도 대략 15만 5천 원, 16만 원 언저리까지는 이제 한번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이 종보기가 봤을 때 이 주식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향후에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급락을 하기보다는 한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요 자리하고 조금 더 밀리게 되면은 1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시청자분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굵은 정통 제약주나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그 가격에서 매수한 그 가격에서는 큰 손실은 안 날 수 있어요. 대신 16만 원에서 이 17만 5천 원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요 타이밍. 이렇게 하면 또 저기 할 수도 있어요. 16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익절. 그 다음에 지금은 주가가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16만 원 정도부터 익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 되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 보시고 나중에 다른 종목 또 고민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메디톡스였습니다. 네, 지금 초레이님께서는 네. 주식은 타이밍을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 명언이군요. 네, 연희연희님, 애경케미칼, 라임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페스아크, 킬에너지, 코리아 소켓. 와, 진짜 이거 언제 다 도와드리죠, 이거를? 그리고 지금 1600 중반 정도까지 함께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1700명은 쉽게 뚫어낼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오면 1700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쯤에서 또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있죠. 랭킹쇼 주제 지금 약간 가물가물해질 때 하나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8호선, 신분당선, 2호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이종보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서 이번에도 과연 이 찍기 신공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맞을지 3위 공개해 주시죠.
어떤 곳일까요? 신분당선, 오, 잠깐, 이거 아까 신분당선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 다행이다. 2위로 다행이다. 아, 그래요. 일단 3위, 전문가님 틀리셨습니다. 자, 신분당선은 11%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네. 8호선과 2호선의 대결? 네. 어, 그래요. 어, 아까 근데 이종모 전문가께서 신분당선은 잘 모르겠고, 8호선과 2호선은 8호선이 늦게 생겼으니까 맞아요.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요 근거대로 풀이대로 과연 이거는 맞게 되는지 네. 잠시 후에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맞습니다. 8호선이 1등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니, 자꾸 이종호 전문가와 사이 자꾸 틀어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좋게 좋게 봐주실 거예요. 네. 아량이 넓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전문가님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네. 저걸 알았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나왔네요. 수인 분당선 5등 숫자가 4등이니까 네. 다시 분당선이 3등 아. 숫자가 2등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아, 핑퐁 핑퐁 내가 저거를 뒤집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저 8호선이 뭐고 저 신분당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문가님 대신, 8호선 끝까지 예. 1위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숫자가 오. 지금 보면 아 근데 이게 저 5호선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 도대체 5호선이 뭐예요 저거? 자 일단 숫자가 네. 숫자가 어쨌든 늦은 숫자가 늦었다라고 보고 높은 숫자 우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8호선 그대로 잡아주셨고 저희는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할 거 뭐 하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조회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알려주시죠. 한번 말씀하신 정답을 바꾸시지 않은 뚝심 있는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아, 지금 지수 저점이 2시간 앞두고 찍혔고요. 그러면서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1시간 동안 어떤 종목 검색됐을까요? 보시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3S가 올라와 있습니다. 10% 중반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3S가 오늘 HVAC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네요. 수입에 의존하던 낸 난방 능력의 측정 장비 칼로리 메타를 국산화했던 기업이고요. 이 칼로리 메타를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위니아, 한원시스템 등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장에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바닥권에서 23%가량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기업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프랑스 기업과 배터리 생산 최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쪽에 공장을 짓게 될 텐데 프롤로지움의 첫 전고체 배터리 해외 생산 거점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 뉴스로 나오면서 이 프롤로지움 관련주로 EV 첨단 소재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바닥권에서 급등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네페스 아크가 역시 이 종목도 바닥권 기록하다가 22%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FOPLP 기술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FOPLP라는 기업을 네페스 계열사 네페스 라웨가 기술 상용화한 바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13% 이 시각에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차트 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 양봉의 탄력이 높진 않습니다만 이 종목도 전고체 관련주 가운데 저가 매수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10위권 아래의 종목을 보시면 쭉 거의 비슷하고요. 카티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시각에 26%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공간 인지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정부 기관, 뭐 원전 발전소, 공항, 데이터 센터, 금융기관 이런 쪽에 보안 플랫폼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5월 상장한 이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고점 9,410원 기록하고 나서 연일 하락하다가 오늘 첫 급등이 나왔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다른 종목들 뭐 아까와 비슷합니다. 하나솔루션 현재 2.84%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까요? 지금 순위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BH가 아까 1시 구간은 올라왔었거든요.
애플 수혜주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9월에 AI가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 16이 출시될 거다라고 해서 시장이 기대받고 있는 애플 수혜주 상승세 지속될까요? 네, 애플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도 유독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BH 질문 주셨습니다. BH 앞으로의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은 걸까요? 걸까요? 질문 들어온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예, 이 BH가 이제 이종복이가 종목 진단 뭐 이거저거 많이 가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BH가 딱 내가 이토마토에서 2022년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종목수로는 593종목, 횟수로는 1546.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거래소 코스닥 상장 등록 합치면 한 2,300개 정도면 거의 30%, 25%, 30% 가까이를 진단을 했는데 BH는 딱 두 번 나온 주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작년 11월 23일이거든요. 저 때도 이제 애플 얘기하거나 이런 거. 아까 어떤 분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다시피 최근에 미국장에 애플이 되게 잘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애플 관련주가 잘 왔고요. 근데 저는 애플을 그렇게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BH도 보면 이 회사는 애시당초가 실적도 잘 내고 엄청 좋은 회사인데 뭐 애플 쪽에 이제 매출 나오고 하니까 레포트도 매수 레포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위치가 이미 16,000원권에서 25,000원권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 패턴을 그리면 고점과 고점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하락 트렌드를 그리다가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애플 그쪽으로 진출하면 수혜주 맞고 내가 그 보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 이 시간에 그 유니셈인가 뭔가 초성 얘기했고 그 지난번에 왜 그 신의 한 순지 미스터 진단에서 워트 초성 이응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복 스타일 자체가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워트가 신의 한 수에서 초성 두 글자 해갖고 했던 게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보이죠?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1800명 넘는 순간 지금 애플 관련한 BH가 문제니까 요거는 내가 답을 할 거예요. 그치만 내가 보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 안 되니까 네 글자고 초성이 피읍 파 그리고 만원대 주식이거든요. 이 정도면 다 얘기해 준 거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보는데 이 주식 추가 상승 수혜주 상승 지속될 확률은 높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단기 고점이다. 그대로 치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간다면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현재 위치에서 매수는 반대. 대신 조종 주구 눌림목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3만 원대까지의 어떤 목표치는 있다. 아, 요 정도는 이야기하고 오늘 1800명 에 걸려 있는 주식이 좀 몇 개 있죠. 이거 나노신 소재 지수는 빠지는데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파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주셨어요. 아니 그 사실 지금 BH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 수수께끼가 더 궁금해지죠. 자 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채팅창에 뭔가 막 올라오거든요. 1750명 돌파했습니다. 와, 아까 전에 좋아요. 분위기 달아오릅니다. 네. 파인 엠텍으로 추측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꽤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잠깐 아임리얼리 파면은 뭡니까? 그리고 귀수님은 파파만 계속해주고 계시고 우리 손 팀장님은 갑자기 야채 드시고 싶었나 봐요. 파프리카 그래요. 자, 이 여러분의 추측이 과연 맞을지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곧 1800명이거든요. 아, 조금만 그래요? 더 힘을 모아볼까요? 자, 저희 그러면은 아마 종목 진단 하나 딱 하고 오면 1800명 찍고서 오늘 아까 종목 진단 해드렸던 그 종목 몇 개 있죠?
마음속의 목표가 이종욱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유튜브에서 미미청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 8,500원 5% 들고 계시고요. 엊그제 갑자기 치솟고 다시 복귀하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 때 팔 걸 그랬나 봐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후회. 지금 저기 보이지 않으세요? 네. 거래량 갑자기 터지면서 윗꼬리를 진짜 길게 단 종목인데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라온테크도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장난치를 좀 친 것 같네요. 지금 라온테크가 최근에 그 사채 발행이 있었어요. 5월 20일 타이밍에 사채 발행이 있었고 그 사채 전환가가 9,3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이 주식은 9,300원 이하로 밀렸을 때는 그 1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같은데 이게 이송 로봇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시세가 없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다가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대고 밀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기업의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적자를 내고 막 이렇게 재무 구조가 불량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신저가권에 있어도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거래량 패턴과 이런 걸 봤을 때 이 주식은 안 파는 게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 보여요. 다만 비중도 작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갖고 가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9,200원 이상에서 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주식이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금 거래가 확 섰다가 확 밀어버리고 거래가 섰다가 확 밀어버리고 하는 주식은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재무 구조 그다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서부터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재무 구조나 어떤 그 내용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갖고 있는 분들을 떨궈내려고 한 거 아니냐 정도 어떤 판단 드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라운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1800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긴장되는 순간이죠. 긴장돼요. 네. 1780명 거의 다 네. 됐는데 정말 얼마 이거 지금 82명입니다. 예. 10명 정도만 더 오시면 네. 바로 이 마음속의 목표 주가 두 종목 이야기 드렸었죠. 나노신 소재 있었고요. 2차 전지 네. 오늘 이런 장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대로 오늘 좀 밀리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2차전지와 반도체 아주 인기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파까지. 그래요? 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8명 남았어요. 8명. 자, 1800명 거의 다 됐는데 전문가님 혹시 1800명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냥 혹시 한번 이거 들어볼 수 있나요? 반올림 해주세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런데 또 약한 사람인데 유창호 앵커의 어떤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보는 나노신소재 마음속의 목표가는 지금 현 위치에서 기본 15만 원입니다. 기대 수익이 50%짜리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막 사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 조정받는 것도 좀 봐가면서 그 타이밍 좀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말만 듣고 확 저기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의 목표가는 15만 원이지만 중간에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한 차례 끌탕거릴 수 있다. 그다음 AD 테크놀로지는 나는 이 주식이 32,000원이나 그 이하로 오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는 이토마토 시청자들 이 주식 여기서 공개 추천할 수도 있다. 그리고 34,800원에 산 사람이 32,000원 언저리로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밀리면 기본 4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거길 안 깨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의 마음속의 목표가는 4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초성 피읍은 정확하게 초성이 피읍이고 지금 2시 22분 15초 현재 만 120원이며 네 글자고 파 이응 이응 티긋 끝. 네,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제가 잘 넘겼습니다. 와, 아니 굿잡이에요. 저번에도 1800 근처에서 광고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또 걸릴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종호 전문가께 부탁드린 겁니다. 네. 전문가님 짱입니다. 정말 대단히 완벽한 타이밍에 받아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방송 20년 한 사람이에요. 역시 정말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맞아요. 거죠. 게다가 아, 아까 채팅창에서 여러분이 추측해 주셨던 네. 그 종목이 맞았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주 뭐 속 시원하게 들을 것 다 들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전략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전문가님, 오후장 남은 시간 전략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 밀려내려오는 각이 가파르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센 게 지금 단점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출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근데 오늘은 주식도 6천억 나오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쏠릴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은 내려오는 각도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평선 121선 언저리나 살짝 하향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올 수 있어요. 요 정도 타이밍에 왔을 때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했던 주식들을 뭐 관심 갖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드리고 싶고 지수는 다음 주 화요일이거나 우리가 방송하는 목요일 타이밍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수 있으니 2차전지 반도체 등 종목 위주로 일단은 시장을 박스 꺼놓고 대응을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아,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국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아주 위안이 되는 한마디 들어보면서 남은 시간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으로 레이키저 주제 1, 2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과연 8호선이 1위가 맞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오! 이야! 맞추셨어요. 전문가님은 그냥 촉부터가 남다르십니다. 네. 전문가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단하신데요. 아, 이거 진짜 추천주 상한가 두방간 기분입니다. 야, 내가 저런 걸 맞추잖아요. 이게 지금 숫자가 네. 아, 저거 내가 신분당선이 저게 뭔지 알았는데 저것도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재수입니다. 재수. 자, 정말 아,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이제 운까지도 따라줍니다. 자, 8호선이 오늘 1위였습니다, 여러분. 14%. 아, 지난해보다 좀 재개발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네. 올랐다면서요. 자, 그리고 2호선이 2위로 등극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할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의 글쓰 이기나요? 이종복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야구 얘기가 나왔네요. 네. 언제 뭐 나올 것 같았더니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키쇼 저희 좀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게요. 아쉽지만 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틀리시기를 좀 기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